안녕하세요. 오렌지스타입니다. 이번 시간은 보통 데스크탑보다 노트북 사용자나 무선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좀 더 필요한 내용 같은데요. 윈도우에서 무선 인터넷 사용에 대한 정보와 이용 방법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무선 인터넷 연결 및 암호를 확인하는 방법과 무선 랜카드가 장착되어 있는 노트북이나 PC를 무선 공유기처럼 사용해서 주변 장치들에게 무선 인터넷을 사용하게 해주는 핫스팟 기능까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미 아는 분도 많이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스마트폰을 무선 와이파이에 연결할 때 어떤 무선 네트워크에 연결할지 이름 목록이 뜨죠. 이 이름을 SSID라고 합니다. 서로 다른 이름을 사용해야 구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같은 지역에 여러 개의 동일한 이름의 SSID가 존재한다면 무선 연결이 매우 불안해질 수 있으니 집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주변의 무선 네트워크 이름과 동일하지 않게 설정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보통 인터넷 통신사에서 인터넷 설치 시에 중복되지 않게 설정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기억만 해두면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럼 노트북에 무선 랜카드가 연결되어 있으니 주변 어떤 무선 네트워크들이 있는지 SSID를 한번 보겠습니다. 윈도우 작업 표시줄 우측 하단에 알림 아이콘을 클릭하고 네트워크 아이콘이 있으면 클릭하면 되는데 안 보이는군요. 그럼 확장을 클릭해보죠. 아, 여기 나왔습니다. 그럼 이 네트워크를 클릭합니다. 그럼 주변에서 사용되고 있는 무선 네트워크 이름, 즉 SSID들이 쭉 나열되네요. 우리는 여기서 테스트 와이파이에 연결하겠습니다. 여기 클릭을 한 후에 연결 버튼을 누르기 전에 자동으로 연결에 체크를 해두면 매번 연결할 필요가 없이 노트북이나 PC가 SSID가 뜨는 지역에 등장하면 바로 자동으로 인터넷에 연결해주니까 체크를 하고 연결을 누르겠습니다. 처음 연결 시에는 무선 인터넷 비밀번호를 물어보는데 한번 입력 후에는 암호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부터는 기억하고 있는 암호를 이용해 자동으로 연결합니다. 그럼 인터넷이 연결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명령 프롬프트를 통해서도 주변의 와이파이 목록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단 좌측 검색창에 CMD라고 입력하고 여기에 있는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클릭해서 실행을 시킵니다. 명령 프롬프트 창이 열리면 다음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이렇게 명령어를 입력하면 아까 봤던 리스트와 같이 바로 주변 SSID 목록들이 나열됩니다. 우리가 친구 집에 가서 연결을 하거나 그렇게 이동을 하면서 연결을 할 때마다 그 정보들이 저장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파일들도 어떤 것들이 저장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명령 프롬프트를 통해 무선 인터넷 인터페이스 안에 있는 접속 정보인 프로파일을 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이 저장되어진 프로파일이란 내가 이 PC를 가지고 다니면서 무선 인터넷으로 연결에 성공했던 프로파일들이죠. 그리고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프로파일에 있는 SSID들은 암호도 저장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연결에 성공한 것은 테스트 와이파이 이거 하나밖에 없네요. 물론 무선 인터넷 관리자가 비밀번호를 바꿨다면 접속할 때 다시 바뀐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겠죠. 무선 인터넷이라는 게 보통 처음에만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연결 비밀번호를 그 이후에는 잊어버리고 사용하게 되죠. 그러다가 새로운 장비를 구입할 때 비밀번호가 뭐였는지 애를 먹기도 합니다. 혹은 친구가 집에 놀러와서 스마트폰을 와이파이에 연결하고 싶어서 비밀번호를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암호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무선 와이파이에 연결된 PC에서 윈도우 키와 I키를 눌러 윈도우즈 설정 창을 엽니다. 여기서 네트워크 및 인터넷을 클릭합니다. 좌측에 상태 항목을 선택합니다. 우측 맨 아래쪽을 보시면 네트워크 및 공유센터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합니다. 화면에 활성 네트워크 보기에 연결된 유선 인터넷과 무선 인터넷이 나오죠. 여기서 무선 인터넷 테스트 와이파이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와이파이 상태 창이 열립니다. 여기서 중간에 보면 무선 속성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상단에 두 개의 탭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보안 탭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현재 무선 인터넷의 보안 종류와 암호와 유형, 그리고 네트워크 보안 키가 나오는데 이 네트워크 보안 키가 바로 연결한 무선 인터넷 연결 암호입니다. 하지만 바로 알아볼 수 있게 표시되지 않고 검은 원들로 표시됩니다. 그래서 바로 아래 문자 표시 체크 상자를 클릭하면 바로 암호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윈도우즈 설정 창을 통해서 비밀번호를 확인할 수도 있지만 아까처럼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도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 모드로 실행되어진 이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 다음과 같이 입력합니다. SSID는 테스트 와이파이이기 때문에 입력을 하면 다음과 같이 표시됩니다. 여기서 이 부분이 바로 연결 비밀번호입니다. 그리고 이미 연결해서 저장되었던 프로파일 기억하시죠? 이 연결 정보는 PC에서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비밀번호 확인 명령어에서 SSID에 프로파일 리스트에 나왔던 SSID를 입력하면 기억되었던 다른 장소의 무선 인터넷 비밀번호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은 무제한 인터넷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고 무료 와이파이가 많이 보급이 되어 밖에서도 인터넷 사용하는데 별 부담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무선 인터넷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스마트폰은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신이 무선 인터넷 공유기처럼 핫스팟이 되어 내가 쓰는 인터넷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집에 인터넷을 사용하지는 않는데 오직 스마트폰으로 통신사의 데이터를 쓰고 있을 때 집에 노트북이나 혹은 무선 랜카드가 있는 PC에서 인터넷을 쓰고 싶다면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네, 사용할 수 있죠. 스마트폰에 핫스팟을 이용하면 됩니다. 스마트폰 제조사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 비슷하죠. 한번 제 폰으로 해볼게요. 먼저 스마트폰에서 인터넷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인터넷이 되는 것을 확인했으니 핫스팟 기능을 켜보도록 하죠. 핫스팟을 만들려면 네트워크에 들어가서 인터넷 함께 쓰기 테더링 핫스팟 이 메뉴가 있네요. 여기에서 바로 핫스팟을 키지 말고 설정으로 들어가 주겠습니다. 핫스팟을 만들려면 연결할 때 사용할 SSID 이름과 비밀번호를 만들어야 합니다. 한번 이름을 임의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테스트 핫스팟이라고 이름을 지정하고 비밀번호는 ASDFGHJKE로 하겠습니다. 설정을 하고 위에 있는 사용 안함을 사용함으로 바꾸면 바로 핫스팟이 동작합니다. 자, 이제 스마트폰의 인터넷을 이용해 핫스팟을 만들었으니 인터넷이 안 되던 PC나 노트북 장치에서 무선 인터넷을 빌려 쓸 수 있습니다. 이 PC에 기존 인터넷은 꺼져 있고 현재 무선 인터넷도 꺼져 있는 상태인데요. 현재 인터넷이 안 되는 야외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알림창을 클릭하고 확장을 눌러 네트워크를 선택하면 현재 인터넷이 전부 꺼져 있죠. 여기서 와이파이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와이파이를 켜자마자 접속할 수 있는 SSID 목록이 나옵니다. 제가 스마트폰으로 핫스팟을 만들어 둔 테스트 핫스팟이 이제 뜨네요. 이것을 클릭해서 연결합니다. 보안 키는 아까 만든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테스트 핫스팟에 연결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노트북은 스마트폰의 데이터를 빌려 인터넷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브라우저를 열어서 인터넷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죠. 잘 되네요. 그럼 이제 다시 연결을 해제하고 스마트폰의 핫스팟을 끄겠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이 안 되는 환경에서도 스마트폰의 데이터를 이용해 노트북이나 랜카드가 장착되어 있는 PC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도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 집에 무선 공유기가 없어 유선으로 노트북을 사용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으로 웹서핑을 하고 싶은데 무선 공유기가 집에 없어서 와이파이를 쓸 수 없을 때 이럴 때 노트북을 핫스팟으로 만들면 스마트폰에서 노트북에 와이파이로 연결해서 인터넷을 맘껏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노트북을 유선이나 무선 인터넷에 연결하겠습니다. 윈도우 키와 I키를 눌러 윈도우즈 설정 창을 열고 네트워크 및 인터넷을 클릭합니다. 좌측 메뉴에서 모바일 핫스팟을 클릭합니다. 우선 스마트폰에서 연결할 때 구분할 수 있는 SSID명을 만듭니다. 여기 편집 버튼을 눌러 이름을 정합니다. 지금은 테스트로 노트북 와이파이라고 입력하고 암호는 이렇게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다른 디바이스와 인터넷 연결 공유를 켜줍니다. 이제 스마트폰에서 마음대로 와이파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인터넷이 아주 잘 됩니다. 이렇게 무선 인터넷 공유기가 없어도 노트북이나 무선 랜카드가 있는 PC에서 핫스팟을 만들어 주변 장치들도 같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무선 인터넷 연결에 대해 몇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